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Lord Jesus, we come before you and ask your grace upon us right now. Lord, please help us to focus on you this time and help us to feel your presence. Lord, it's our desire to honor you and worship you with all our heart. We're so grateful that you became our king and the master. Because of you, we do not have to fear of living in this world. Instead, we have peace, joy, and love that come from you. Thank you so much for your grace and love.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Give you
Thank you.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거룩하게 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분주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피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단절되고 제한된 삶을 살면서 모든 일상이 감사이고 더 이상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무 의미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외롭게 해드렸던 우리의 제약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고난의 축복을 진정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불안하고 두려운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시험 환란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이 땅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 뜨겁게 만나주시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세워지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계획하시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 뜻에 합하여 잘 감당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로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변함없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9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 첫 절기 열매인 이 감사헌금은 이 전액을 우리 선교와 구제를 위해 필요한 곳에 보냅니다. 말하기는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서로 나누게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번에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의 정성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달려가는구나. 서로에게 칭찬하시고 그렇게 나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라인 서명에 대해서 광고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광고 드렸던 이 성차별 평등법, 이 동성애 평등법 있죠? 그 평등법이 많은 사람들의 청원과 또 이렇게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원에서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게 상원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 상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사인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법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목자실에 여러분 주부에 나온 이 목자실에 제가 자세하게 중요한 것들만 기록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은 주보를 읽으시고 가능하시면 이 웹주소 제가 적어놨는데 이 웹주소를 통해서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본인 이름 쓰고 이메일 쓰고 생년월일 쓰고 이렇게 클릭하면 우리가 청원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정말 정치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성경을 어게인스트하는 그렇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꼭 그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에 여러분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이 본당에서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로 해서 여러분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고 또 아울러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세 집안에는 더더욱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느 처소에 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또 정해진 시간에 주님의 처소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열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또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붙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테런 카운티인데 이 테런 카운티 지역의 코비드 백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백신 접종률이 70%가 되면 모든 전체 집단 면역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51%가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집단 면역들이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의외로 생각보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 공포를 크게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심을 제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절 이후에 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붙이시는가 옆부분을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고 의논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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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 분노의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어때요 여러분? 화를 내는 경우 또 분노하는 경우 그렇죠? Get angry 하는 경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창조하신 이 몸 있잖아요. 이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신체 적은 부위 하나하나가 모두 이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소리, 그렇죠? 각기 다른 이 목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를 낼 때 억양, 이 톤, 그렇죠? 이 톤만으로도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필링으로 알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불이 났을 때는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 그래요? 불이야! 라고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와 억양만으로 아 지금 아주 긴박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알아차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의 몸이 그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런데 반면에 또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사랑을 속삭일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뭘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목소리와 톤으로만으로도 얼마나 그들이 이 사랑하는지 또 사랑이 넘치는지 또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반대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났는데 너무나 부드럽게 오 불이 났네요 뭐 이렇게 한다거나 또 사랑을 속삭이는데 소리를 질러대면서 뭘 좋아하세요? 대답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이상한 그렇죠? 이상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있잖아요. 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 목소리와 억양이 어떤지를 한번 상상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성경의 내용이 더 실감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를 특별히 읽을 때는요. 예수님의 실제 목소리가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서 읽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오디오 성경은 제가 거의 듣지는 않는데 이 오디오 성경을 들으면서 작업을 할 때는 오디오 성경을 가끔씩 들을 때 있습니다. 이 오디오 성경을 틀었는데요. 그때 때마침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목소리 부분을 듣는데 그냥 너무도 평범한 목소리, 평범하다 못해 인자한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그렇죠? 읽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분노하시는 목소리, 그 분노하시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 사건들을 소개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여러 사건을 만날 때마다 틀림없이 예수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의 높낮이가 있었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는 큰 목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외치셨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칭찬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드럽고 자상한 목소리로 이 어린아이에 갇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실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사로라 나오너라! 아마도 호령하는 목소리로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또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방해했을 때 엄한 경고의 목소리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해보니까 저는 다 똑같네요. 그렇죠? 목소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한번 도전받고 또 신앙적으로 결단을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 목소리, 이 억양을 한번 들어보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이유를 발견하고 더불어 신앙의 도전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오늘날 말에 의하면 교회에 방문하셔서 성도들에게 막 말씀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증거하시는데 거기 있던 사람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말랐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릴 때 성장이 멈춰서 손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손에 비해서 작거나 또는 이 손이 성장을 못해서 이렇게 일그러졌거나 그래서 보기에도 흉할 뿐 아니라 제대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손 마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의 자리. 이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약의 나만 장군이 듣지 않았죠. 그렇죠? 나만 장군이 뭐가 걸렸어요? 몸에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을 치료받을 때 요단강까지 가서 몸을 씻는 것은 어때요? 그가 해야 할 몫이었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나가 살아날 때 어땠어요? 무덤의 돌을 옮기는 것은 그 종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기적이 일어날 때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내리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이 텐트에서 나와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때요? 줍는 그 수고의 몫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몫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물론 맞죠. 하지만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믿음의 행동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 바로 그때 주님 앞에 나왔을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마른 손을 고쳐주셨어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언제나 믿음의 자리, 언제나 기적의 자리,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는 우리가 해야 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 행함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으셨어요. 하지만 지셔야만 했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예수님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게 믿음은, 온전한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다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몫을 어떻게 해요? 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이어갑시다. 지금 예수님이 마른 손,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다 보니까 그때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2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데,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상황인데,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능력과 기적을 직접 목격하면서도,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그들의 관심은 뭐라고요? 오로지 예수님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이 말랐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마른 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을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을지,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일지,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갈 때 얼마나 큰 감격 속에 살아갈지에 대해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 예수가 안식일 율법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때 그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부분 틀림없이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냥 분노가 아니라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성경에서 이 부분을 너무나 인자하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천둥같이 터져나온 예수님의 분노가 이 속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분노가 무엇 때문이었느냐?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바로 5절 말씀 이어서 나와요. 5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완악하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화난 이유가 뭐죠? The reason why Jesus got angry.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그 완악함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크게 화를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들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분노하셨다고요?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이
딱하게 굳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율법,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정들과 또 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규칙들까지 다 줄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서 한쪽 손이 말라서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아픈 사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전혀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완악함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완악함에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그 12장에 보니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꾸짖으시냐 하면요,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하십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이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 대해 분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도 결국 율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우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언제나 나는 안 되겠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면서 선을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렇게 여기까지 선을 그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뭐예요? 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질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정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들의 율법의 전통 때문에 안식일에 구덩이에 사람과 양이 빠지면 양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사람은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왜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양은요, 자기 거니까요. 자기 거니까요. 자기 거니까 안식일이라도 구해내야 하는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배 한번 빠집니다. 뭐 예배 한번 좀 빠지는 거 어때? 그냥 예배를 빠집니다. 왜요? 세상 일은 자기 거니까요. 자기 거. 예수님은 한 손이 멈춰버린 한 사람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마음과 함께하지 못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원래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율법의 정신. 짧게 요약하면 율법, 엄청나게 많은 그 율법의 정신, 짧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그게 원래 전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러넘쳐서 이웃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제사로 드리고 또 함께 친교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예배의 정신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이러한 정신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위를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뭐를요?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편한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저 예수 때문에 너무 방해가 되는데 뭐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그쵸? 베풀라 그러고 자꾸 뭐 이러니까 이 권력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부유함을 계속 누릴 수 있을까? 온통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겠어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웃을 볼 수 있겠어요? 볼 수 없는 겁니다.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관심해지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니까. 왜요? 무관심해지는 순간 신앙은 어때요?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어 있다는 거. 되어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 정말 우리가 볼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니, 보지 못하니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죽음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구원도 영생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코앞에 인생만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이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잠시라도 그들에게 시선이 머물고 그래서 심장이 뛰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사람들을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아멘?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함과 그 무감각함에 대해서 무관심함에 대해서 분노하실런지 모릅니다. 아멘? 심판하실런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에 분노하다 못해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실 수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너무나 안타깝게. 아멘?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정말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한 영혼의 고통에 심장이 움직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완악함을 보고 분노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분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연약한 영혼들이 나음을 입고 연약한 영혼들이 회복되고 아멘? 연약한 영혼들이 우리로 하여금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관심이 자신의 것에만 집중되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지옥에 가든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밥을 굶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지역에 홈리스가 4개나 올랐어요. 그거 아시죠?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는 길거리마다 홈리스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쭉 자동차 타고 지나갔는데 어떤 멀쩡하게 진짜 멀쩡해요. 멀쩡하게 꾸민 어떤 어머니 한 분이 딸 하나를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니까 이 뭘 구걸 하느냐면 자기가 싱글맘인데 갑자기 직장을 잃어서 정말 직장 구할 때까지만 도와달라고 그렇게 문구를 써서 종이보드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서 하다 보니까 신호 때문에 그냥 지나쳤는데 유턴해서 돌아오는 길이 되게 멀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유턴을 했습니다. 유턴을 해가지고 다시 신호 받아가지고 한참 달려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시간에 한번 밝힌 적이 있지만 제 차 그
뭐죠? 보관함을 이렇게 열어보면 언제나 봉투에 얼마 들었다고요? 5불씩. 5불씩 이렇게 들은 봉투들이 다 있는데, 그날 이렇게 탁 해보니까 5불 들어있는 봉투들을요, 다 한꺼번에 모았어요, 제가.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전달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봉투를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돈만 줘요. 그냥 봉투 주니까 봉투하고 봉투를 휙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뭐 자연 그 공예도 되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Jesus still loves you. 아멘. Jesus still loves you.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우리 눈에 긍휼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아멘. 우리에게는 still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삶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still 희망, 아멘. 그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완악해진 마음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지만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 아멘. 심령이 가난, 지질이도 가난해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에는 이미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멘. 천국이 들어와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재물리학자는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요? 이 세상의 천재물리학자. 혹시 이 사람 아세요? 네, 일부러 제가 저 사진을 골랐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별세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강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진 중에 제가 일부러 이거를 골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천재물리학자 이 스티븐 호킹, 잘 아시는 대로 루게닉병에 걸려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번은요, 연설을 하는데 천국을 가르쳐서, 우리가 믿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가르쳐서 성경이 지어낸 동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는 인간들은 마치 고장난 컴퓨터와 같아서 그냥 로그오프, 띠디디디 하고 로그오프 되면 어때요? 그냥 끝나버린다. 끝나버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재생되지 않고 그냥 죽는 거라는 거죠. 천국은 동화라고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어떤 기자 하나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되게 유명한 질문이에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 스티븐 호킨스 씨, 그 컴퓨터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로그업하는 사람 또한 있을 건데, 만약에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그 생명을 로그업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천재가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분노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정말 우리 분노의 대상, 가까이 있는 아내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닙니다. 부모나 시부모님이 아닙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십자가 생명을 보고도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사랑할 줄도 모르는, 나눌 줄도 모르는 그런 마음이 완곡히 굳어버린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들 향해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그 분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드린 대로 성차별 평등법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완악해진 마음을 향해 분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 분노가 평생 손이 말라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의로운 분노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분노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정의에 분노하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요.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자녀들을 위해 분노합시다. 아멘? 분노해. 주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합시다. 주님을 모르는 내 이웃을 위해 분노해야 됩니다.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 교회 지체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 그렇게 완악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닮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온전한 거룩한 분노를 그렇게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님들, 내 영적 가족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는 그곳에 분노하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 분노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하게 한번 주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거스르는 어떤 것도 주님의 거룩한 분노로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이 돌아오고 손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아 주님 앞에 오듯이 그 병들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그렇게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정말 주께 드리네 주의 손.
우리의 손잡고 인도해 주시는 애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의 핑계로 숨어있지 않냐고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오늘 손마른 그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지길 원합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 그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그 영혼이 풍성해지는 복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에 복된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고 또 복주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분노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말씀 마치고 세상을 가는데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정말 주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정말 주님의 말씀에 어게인스트하고 그렇게 주님의 의를 회방하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분노를 품고 그렇게 당당히 맞서며 주님과 함께 평생을 오늘 말씀처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며 주님의 손 평생 붙들기를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